얼민이 이거 눌러봐. 어, 눌러봐. 토끼 노래가 나온대. 어, 토끼를 지휘해 보세요. 토끼가 움직이나? 눌러봐. 어, 이거 눌러봐, 이거. 어, 노래가 나오네. 어,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노래 나와. 안녕하세요. 창녕군 유튜브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산토끼 노래동산 2편 산토끼와 함께하는 놀이터입니다. 이거는 산토끼 동요를 연주할 수 있는 거야. 치면은 어, 요 안에서 이걸로 다 이렇게 치면은 산토끼 노래가 나오는 거야. 한 개는 아빠가 해볼게. 자, 산토끼 노래 한번 해볼까? 자, 산토끼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한번 봐봐, 이거. 천아, 이렇게.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총,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토끼 놀이터로 가봅니다. 여기도 노래 나오는 게 있는데 어, 연주하는 게 없네. 여기는 여기는 따오기 노래래. 따오기 노래. 자, 이제 연주해 보세요. 와, 잘했어. 대포, 빵.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세요.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세요.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세요. 안전차 안쪽으로 내려와. 우와. 우와. 맛있는 거 사줬어. 드릴까요? 여기는 뭐 팔아요?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팔아요? 음료수 있어요? 있어. 음료수 하나만 주세요. 목이 말라요. 잠깐만요. 야, 자, 여기서.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놀링 미끄럼틀을 타러 가봅니다. 아쉽게도 레일 썰매는 코로나19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놀링 미끄럼틀 타러 가보자. 아이들에게 산토끼 노래동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철인 3종 경기 체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허벅지가 굵어지는 소리. 어, 엄청 높지? 이거 몇 번 탈 건데? 한 번만. 한 번만 탈 거야. 집에 가고 싶어. 자, 잠깐. 같이 가야지. 봐라.
Nope. 자, 빨리 출발하세요, 앞에. 빨리 가라고 오잖아. 안 나가? 오, 재밌다. 달려. 이번에는 둘째를 안고 올라가 봅니다. 아빠 엉덩이는 타들어 가지만 애들만 재밌으면 됐죠 뭐. 산토끼 노래동산 어떠셨나요? 애들 둘을 데리고 다니려니 조금 힘들긴 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서 산토끼와 동물 친구들도 보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